이렇게 제품을 켜면은 LED가 나옵니다. 이전에 소개해드렸었던 그 친구는 이 버튼부 두 개만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친구는 등딱지까지 전부 다 LED가 나오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오늘도 제품 리뷰입니다. 예전에 찍었던 영상 중에서 인생 키보드 찾았습니다 해서 영상을 올렸던 적이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또 로켓에서 게이밍 기어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전이랑은 구성품이 조금 다르게 이번에는 마우스 두 개 그리고 키보드 하나, 블루투스 이어폰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마우스부터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총 3개를 보내주셨는데 2개가 버스트 프로 에어 블랙이랑 화이트에 들어가 있고 콘 XP 에어 하나 이렇게 해서 종류 자체는 두 가지입니다. 버스트 프로부터 까보도록 하죠. 아휴, 마우스 본품, 동글, 케이블, 설명서겠죠? 구성품은 이정자가와 동일하게 USB-C 타입, 케이블 같은 경우는 패브릭, 길이 자체는 2m 정도일 것 같은데, 그리고 동글 수납하는 곳이 이렇게 기존하고 동일하게 있고, 블랙 버전까지 까봅시다. 블랙 버전 같은 경우는 케이블이 블랙입니다. 색상도 다르고, 나머지 구성은 전부 다 동일하고요. 기본적으로 피트는 PTFE 재질의 피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타공이 보이네요. 피트 안쪽 부분에 요즘에는 경량화를 위해 가지고 최대한 타공을 안 보이는 부분에 많이 하려고 하는데 이 친구도 동일하게 피트 안쪽 부분에 이렇게 타공을 한 게 제품이 보입니다. 그리고 구성은 2.4GHz 동글 블루투스까지 동시에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조금 특이한 거는 요즘에는 센서부 피트 들어가는 게 거의 대부분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친구는 센서부 피트를 넣지 않았어요. 그리고 파놓은 것도 조금 독특하게 파놨습니다. 이쪽 안쪽을 이렇게 파놓고 약간 이렇게 굴곡이 올라오듯이 파놨습니다. 조금 특이하네요. 이렇게 제품을 켜면은 이렇게 LED가 나옵니다. 이전에 소개해드렸었던 코네어 그 친구 같은 경우도 동일한 그런 구성이지만 그 친구는 이 버튼부 두 개만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친구는 등딱지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LED가 나오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게 옆쪽 나머지 부분은 무광으로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 있어요. 무광 코팅도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이쪽 좌랑 우쪽에 있는 무광 코팅이랑 상판 부분에 들어간 코팅이랑 코팅이 달라요. 그리고 좌우 부분에도 약간 유광으로 해가지고 자글자글 그런 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립 자체는 좌우로 여기 은딩이가 조금 튀어나와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뒷만 이렇게 살짝 튀어나와 있는 형태다 보니까 이쪽 그 뒤쪽으로 안 빠지게 잡아주는 건 확실히 있는데 과하게 좌우로 은딩이가 튀어나와 있다는 느낌은 크게 주지는 않습니다. 맛있어 보이는 그립입니다. 형태 자체는 대칭형 마우스고 무게 봅시다. 무게 80.8g입니다 화이트 같은 경우는 좀 더 무게가 더 나갈 거예요. 보통 화이트 도료나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얘도 이제 보시면 81.6g이죠 클릭 앞 자체는 뭐 썩 나쁘진 않은데 살짝 보통보다는 클릭감이 살짝 높은 느낌. 사이드 버튼 자체도 완전 가벼운 건 아니고 한 중간 정도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마우스 콘 XP 에어입니다. 특이하네요. 근데 엔비디아 리플렉스 컴패러블 이라고 적혀있는데 엔비디아에서 리플렉스 아날라이저라고 달린 모니터들이 있습니다. 마우스를 직결을 해서 USB 허브처럼 모니터에 있는 걸 이용해서 세팅을 하면은 마우스 자체 레이턴시 같은 부분을 측정을 할 수 있게 기능을 지원을 하는데 그게 지원하는 마우스만 됩니다. 그거를 지원하는 마우스라는 소리겠죠. 나 이거 처음 봅니다. 일단 박스 자체는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오, 굉장히 특이하네. 일단은 요즘 시대에 맞게 독이 있습니다. 독. 독이 굉장히 커요. 독 앞에는 동글을 꽂으라고 이렇게 있는 것 같고 이렇게 꽂으면은 LED가 나오죠. 오, 이렇게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충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친구 LED가 굉장히 독특하네요. 무늬를 내서 LED 나오는 게 굉장히 독특합니다. 경량화를 딱히 크게 신경을 쓴 마우스는 아니라는 게 보이죠. 왜냐면 이런 마우스들은 지금 경량화 안쪽에 다 해놨지만 이 친구는 안 해놨잖아요. 이 친구는 센서 오브 피트까지 전부 다 장착을 했고 비대칭형입니다. 버튼도 위에 두 개도 있고 좌우 버튼도 이렇게 네 개가 있는데다가 아래쪽 버튼까지 있는 걸 봐서는 대충 어떤 마우스들의 경쟁인지는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독특한 게 뭐냐면 이 버튼 있죠? 이 버튼이 그냥 짤깍짤깍 가는 의미 있는 버튼이 아니고 무서운 버튼 비스무리하게 나와 있는 그런 버튼입니다. 휠 같은 경우도 좌우 휠 클릭
이 되는 마우스고요. 그리고 이런 그립하는 형태 있죠. 이 사이에 이전에 컴프로 에어에서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원래보다 그 재질 느낌이 좀 달라졌다. 원래는 이 부분이 살짝 거슬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까끌까끌한 느낌이 지금 여기 만졌을 때는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나요. 이게 손톱으로 이렇게 했을 때 분명히 있는데 상당히 촉촉 달라붙어요. 그렇게까지 크지도 않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무게가 오 딱 100g이에요 클릭 소리 자체는 다릅니다. 똑같은 스위치 들어갔을 거예요. 스위치 자체는 여기는 타이탄 옵티컬 스위치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동일한 스위치가 들어갔을 겁니다. 이 사운드 다른 거 아마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다를 거고. 그리고 그때 뜯었을 때 콤프로 에어가 누르디게 N5240 지금 현존하는 무선 마우스들에서 가장 최상급으로 들어가는 MCU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 마우스들도 아마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은 되기는 합니다. 한번 뜯어볼게요. 이렇게 마우스 3개 제품 지금 보여드렸는데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테스트 벤치가 있기 때문에 실제 성능 부분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를 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마우스 테스트는 끝났고요. 측정 결과 클릭 응답 속도 부분에서는 두 마우스 모두가 2티어급 성능이 나왔습니다. 응답 속도 자체로만 따지면 1티어 안쪽으로 들어갈 정도로 성능이 괜찮은 친구인데 단일로 테스트를 한 게 아니고 200번을 가지고 측정을 했기 때문에 그 표준 편제값 자체가 늘어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2티어로 측정이 됐습니다. 근데 뭐 제가 표준 편제 수치를 좀 빡빡하게 해놔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지 실제 사용할 때는 큰 문제 있는 정도의 수치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LOD 부분의 1.0에서 1.8mm 사이로 측정이 됐는데 저는 2mm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사용하는데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1.5mm 수준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최상급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상급 제품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MCU 같은 경우는 이전 콘프로 에어처럼 노르딕의 N52840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들어간 프로세서 부분 최상급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성능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로켓의 특장점이라고 해야 될까? 로켓 무선 마우스의 배터리가 오래 가는 이유는 안에 들어간 배터리 양이 타사 제품들에 비해서 굉장히 큰 용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 3.7V니까 그냥 미리암페어로 얘기를 하면은 버스트 프로 에어 같은 경우는 500mAh의 배터리가 탑재가 돼 있고요. 이제 콘 XP 에어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기능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450mAh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타사 배터리들이 한 300mAh 정도의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리적인 그 양만큼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콘 XP 에어 같은 경우는 분해하면서 느낀 건 내부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부속품인데도 일부러 추가한 부속품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이 마우스의 특색에 맞춰가지고 무게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플라스틱 구조물들을 추가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특이하게 배터리를 왜 450을 넣었을까? 이건 500을 넣었는데 더 넣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배터리가 또 무게 올리는 데는 1등 공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켓이 완전 경량하는 제품은 지금은 나온 제품이 없잖아요. 이건 로켓이 기술력이 없는 게 아니고 일부러 노선을 다른 회사들하고 조금 다르게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마우스 보여드렸고 저번 영상에 이어서 저 같은 경우는 가장 기대되는 건 아무래도 키보드입니다. 그래서 키보드 같은 경우도 두 개를 보내주셨어요. 똑같은 제품입니다. 불칸2 미니 블랙하고 화이트 두 개 제품을 보내주셨는데 다 뜯어봐야겠죠 당연히? 일단 제품 자체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박스 안에는 키보드 손 상가지 말라고 윗부분에 스펀지 처리를 해놨고 설명서, 케이블, 메인 키보드 구성품 이렇게만 딱 있습니다. 케이블 같은 경우는 마우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두꺼운 케이블이 들어있고요. 동일하게 USB A2C 제품이 들어있습니다. 뭐 길이 자체는 두 개 제품이 동일합니다. 이 제품의 이제 특징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LED죠. 오 역시나 기대했던 것처럼 LED 자체는 화려합니다. 근데 블랙 생각보다 이쁜데요? 오 생각보다 많이 이쁘네. 그래도 화이트를 보여주는 게 좀 더 낫겠죠? 여기 이제 높낮이 조절 받침 같은 경우는 총 3단계 고무 같은 경우는 일자로 길게 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똑같이 여기 일자로 길게 단을 낮췄을 때도 센터 부분 눌림에 안정적이게 대응할 수 있게 제작이 됐고요. 사이즈가 작아서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통울림이나 이런 느낌이 다를 거라서
이 제품은 네이밍 자체는 불칸2 미니 이런 식으로 나오긴 했지만 일반 기계식 스위치가 아닌 광축이 들어갔고요. 이름답게 미니 배열 제품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키캔 같은 경우가 화이트만 이런 건가? 질감이 좀 다르네요. 성면 같은 느낌의 매트함이라고 했나? 도료 차이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조금 더 유광 느낌이 있다면 블랙은? 진짜 얘는 완전 무광 같은 느낌. 입 아프게 뭐 말하고 있습니까? 성능 벤치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일단 키보드 테스트는 진행하고 왔고요. 키보드 성능은 원래 예상했던 딱 그 정도 성능이 나왔습니다. 불칸 프로 텐키리스 같은 경우는 0티어급이었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1티어급으로 측정이 됐습니다. 근데 성능적인 부분에서 엄청난 격차가 나는 건 아니고 턱걸이 라인에서 약간 요 정도 격차 정도라서 거의 비슷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심력 부분도 동일하게 35키 수준으로 지원이 됩니다. 근데 이 N키 롤오버 부분이 전체가 다 지원이 되는 키보드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했을 때 동심력이 20키 이상 정도만 지원이 되면 퍼포먼스 차이를 느낄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의 손가락은 10개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따라란 블루투스 이어폰입니다. 게이밍 부분에 조금 더 특화된 블루투스 이어폰이라고 말씀을 주셨고 짜란 이제 까면은 본품 케이블. 케이블은 살짝 뻑뻑한 고무 케이블이라고 보시면 되고 USB 2.0 A2C 케이블입니다. 짧은 여기 이제 교체형 스몰이랑 라지겠죠? 이어팁이 이렇게 있고 나머지 구성품은 더 없습니다. 로우 레이턴시 60ms 3 이어팁 20시간 토탈 배터리 라이프를 가지고 있고 방수 뭐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요즘 나오는 블루투스 이어폰들은 가지고 있는 스펙이기 때문에 제품 보시면은 USB-C 충전 단자가 뒷부분에 여기 있고요. 제품 자체는 근데 굉장히 아담하게 들어있습니다. 네, 무게 자체는 36.1g이면 사이즈에 비해서 굉장히 가벼운 편입니다. 알맹이 하나는 4.6g. 알맹이 자체의 기본 형태, 꼬다리가 긴 형태입니다. 사과 생각이 나는 옛날 약간 그런 형태. 여기 근데 LED가 막 반짝반짝거리네요.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껴면은 디자인 자체는 이런 느낌이고 한번 들어봐야지. 간단하게 적당한 블루투스 이어폰. 자체는 저음역대가 조금 강조된 성향이라고 보면 되고 해상도나 그런 부분까지 다 따지면은 제가 이 제품 지금 가격을 모릅니다. 모르는 상태로 얘기를 했을 때는 10만원 근처 제품 수준 썩 불편하거나 그런 부분은 크게 없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이 이제 둥그런 게 아니고 딱 평면이다 보니까 지금 아까 그 터치 컨트롤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눌렀을 때 터치 컨트롤 자체는 굉장히 잘 작동을 하는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친구 자체가 모바일 게임 특화 이어폰이라고 했다는 거는 딜레이 부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스펙상 적혀있는 게 60ms라고 했는데 괜찮은 스펙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이어폰보다는 그래도 저는 이제 오늘 영상 제품 중에서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키보드, 마우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제품들 어떤 걸 이제 추천을 하냐고 하면은 일단 평범하게 그냥 게이밍하는 유저분들이시라면 이 마우스 쪽을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버스트 프로 에어가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칭이라면 이 친구고 비대칭이면 소개해드렸던 콤프로 에어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좋은 마우스입니다. 제가 측정치 같은 경우도 DB 페이지에 올려놨지만 최상급에 들어갈 정도로 성능이 굉장히 좋은 친구거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조금 독특하죠. RPG라든지 작업이라든지 그런 용도라면 이 친구도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는 독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충전도 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올려두면 충전이 되는 형태잖아요. 키보드 같은 경우는 가지고 다니면서 F열을 사용을 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나쁘지 않게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집에 거치에서 쓰시는 분들이라면 FPS 게임하는 유저분들만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범용적으로 구매를 하실 거면은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불칸 프로 텐키리스 그 친구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아무튼 제품 자체는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미니 배열만의 장단점이 확실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는 제품을 구매해야 맞는 거죠. 여튼 그거와 별개로 제품 자체는 상당히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근데 이 친구 이거는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진짜 좌우 이건 느낌을 진짜 어떻게 내는지 굉장히 신기하네요. 이거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써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메인 마우스도 게임하면서 계속 바꿔가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립 자체도 나름 맛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